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드린 대로 엘스턴 스포츠의 차량 떨림, 핸들 떨림 때문에 한번 다양한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허브 스페이스를 탈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브 스페이스를 탈거할 건데, 허브 스페이스를 전륜만 빼느냐 아니면 후륜까지 한 대분 전체를 빼느냐 이런 것도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륜 부분은 그냥 어차피 조향과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후륜 장착하고, 아니면 전륜만 탈거를 해서 핸들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던지 하려고 합니다. 다이나믹 에디션에서 오프로드 패키지에 포함된 허브 스페이스가 30mm인 거에 비하면 저는 25mm, 그러니까 순정 오버 핸더가 아니라 순정형 핸더 플레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25mm를 한 건데, 순정형 오버핸더가 장착된 다이나믹 에디션에 오프로드 패키지 30mm가 적용된 차들도 핸들 떨림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 차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모터스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허브 스페이스 한 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잠깐 주행했습니다. 일단은 막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핸들이 이제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따다다다 떨리는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댔을 때 핸들이 이렇게 털리는 그런 느낌도 없어졌고, 대신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핸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미세한 진동 정도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미세한 진동 정도는 제가 이제 6만이 넘었고 하니까 완전히 신차는 아니잖아요. 고무 부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 신차 컨디션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품들의 노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떨림이 허브 스페이스로 인해서 약간 그 떨림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예 컨디션이 100% 최상일 경우에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한다면 떨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허브 스페이스로 인해서 윤거를 넓히다 보니까 그 진동폭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중심 포인트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진동이, 정말 미세한 진동도 이 끝에서는 정말 크게 움직이는 거 있죠? 중간에 포인트가 있을 때, 진동 포인트가 있을 때 여기에서 살짝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살짝 떨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허브 스페이스로 인해서 이 포인트가 넓어, 이 포인트가 변경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움직여도 이쪽 끝에서는 정말 크게 진동이 느껴지는 이런 현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브 스페이스를 하면서 만족스럽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착하고 딱 나오는데 아 이거구나, 왜 순정형 옵션, 그러니까 다이나믹 에디션의 순정형 오프로드 패키지라고 나오는 것들에 왜 30mm를 껴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허브 스페이스를 가능한 빼지 않으려고 저도 좀 알아봤지만 결국은 허브 스페이스를 넓히면 넓힐수록 진동폭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포기하게 된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뒷바퀴 같은 경우는 뒷바퀴만 달고 앞바퀴는 그냥 뺄까? 아니면 아예 이런 진동을 감내하고 탈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아예 진동을 없애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뭐 어떻게 됐든 해결책을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셨던 혹은 경험해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였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다시는, 아니면 저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될 고생 같은 걸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기다.